오늘은 쇼츠가 아니라 좀 길어서. 야, 이 주둥이가 길군요. 주둥이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. 뭐 있죠? 주둥이가 길어서 슬픈 게? 어가시가 길은 거 아니야? 주둥이도 길은 게 있는데. 오리너구리? 이건 뭘까요? 어이, 이게 다 비싼 건가? 주둥이가 길은 추천자. 이게 뭐죠? 해파리 냉채요? 네. 해파리 냉채. 새콤합니다. 해파리 냉채. 네. 다음은 이번엔 게살 수프. 공주의 사계박상이라고 해서 요즘에 국무총리님 그 밥상을 차리는 집이 있거든요. 사계박상이요? 네. 네. 그냥. 양이 많네. 배불러요. 먹다 보니까. 싹 비웠습니다. 어우. 걔는 플래티 지금 예쁘게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. 상관없습니다. 팔보채입니다. 팔보채인데 뭐부터 먹어? 해삼. 해삼 있다. 해삼.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제 거에만 새우가 없어요. 아니 두 분들도 새우 있죠? 나만 없네 새우가. 어잉? 하나 얻었습니다. 새우. 칠리 새우죠? 네, 한 사람당 몇 개씩인가요? 두 마리씩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확실하게 두 개씩. 예. 자, 칠리 새우? 칠리 새우? 망고는 봤어요, 망고야. 이번에 서울대 경제학과 떴다는. 반찬 또 드릴까요? 또 나왔습니다. 고추 잡채와 꽃빵. 꽃빵은 펼쳐 먹어야 돼요.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, 이거.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꽃빵에다 이걸 싸 먹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그냥 막 먹는 게 아니야.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. 어우.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놔서. 아이고 씨. 계정은 올라와요? 요리는 끝났습니다. 이제 식사만 남았답니다. 쓴바 볶음밥입니다. 제가 평소에는 짜장면을 안 먹는데 오늘은 짜장면 한번 먹어봅니다. 평소에는 제가 짜장면 안 먹는데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볶음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짜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번 짜장 맛을 봐야지 또 하기에. 요새 짜장면 안 먹은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 제 얼굴 안 나가니까 조회수 좀 늘어나겠죠?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짜장 진짜 맛있네. 다시 한번 먹으러 와야 되겠다. 어우, 짜장 진짜 맛있습니다. 후식 아이스크림.